좀 실감이 나시나요? 별로 안 나시죠? 제가 듣자 하니까 사장들이 월급 안 올려주려고 이런 짓들을 한다고 합니다. 이주노동자들 업무량을 안 줄여주면서 야근과 연장근무도 안 시킨다고 합니다.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동지들은 정해진 시간에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야근, 연장 누가 하냐?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월급을 더 적게 줘도 되니까요.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? 요새 정부가 일자리 잠식 막겠다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동지들 더 낮은 임금, 더 열악한 노동 조건 감수하고 일해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소위 합법 동지들도 더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되고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더 힘들게 일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한국인, 내국인 노동자들까지 더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.